최근 히어로즈는 포탈화 합체 베스트가 아북마계의 왕이 될 퓨를 상대하던 중 파괴신 비루스의 슈퍼 드래곤볼 사용으로 우주를 소멸시킬 수 있는 우주나무를 제거하는 모습까지 내용이 전개됐습니다. 그렇게 다음화에선 퓨가 메치카브라를 뛰어넘는 마신이 되며 베스트와 격돌할 줄 알았지만 드래곤볼 히어로즈가 어느덧 17년이 된 기념으로 히어로즈 아바타들의 스토리가 그려진 특별편이 공개됐습니다. 먼저 특별편 카드형 배틀 시스템을 참전한 비트와 노트의 참전 히어로즈 전사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강력한 전투력과 특수 능력을 발동할 수 있는 전사들을 선택하며 한 대 모아 결전이 시작된 가운데 먼저 블루 오치터와 블루 베스트가 격돌하게 됩니다. 이어 두 명의 버독 또한 전투를 시작하고 오치터 베스트와 같이 비등한 실력으로 전투가 이어지던 중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브로리가 전설의 사이어인 파워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한편 그 모습에 당황한 비트였지만 이내 슈퍼 사이어인 가트랭크스가 시간의 계양신을 불러내 브로리의 시간을 잠시 빼앗고 파워를 끌어올릴 수 없게 연속 공격을 퍼붓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노트편의 전사들이 분리해진 가운데 대신간에 특수 능력이 발동되며 오지터가 베스트 일행을 공격해 데미지를 주는 데 성공하지만 히어로즈에서 덴데아 같은 치료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야모치의 도움으로 베스트가 회복되며 에너지파의 사용으로 결국 비트의 전사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새로운 도전자가 천사와 파괴신 무리를 이끌고 등장하며 비트를 몰아붙이게 되자 이내 남아있던 손오공이 드디어 참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괴신과 비슷한 능력을 지닌 전사가 지구를 향해 거대한 파워볼을 날리고 이내 커다란 충격으로 비트가 패배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순간 비트는 오공과 같이 신의 기술 무의식의 극기를 발동하며 파괴신 일행을 단숨에 제압해 승기를 잡는 모습으로 이번 특별편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번 히어로즈에선 비록 특별편이었지만 모두가 한 번쯤은 상상해본 포탈화 합체 베스트와 퓨전 합체 오지터와의 격돌이 잠시나마 그려졌고 오랜만에 구극장판 전설의 슈퍼 사이어인 브로리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히어로즈는 빅뱅 미션 에피소드가 끝나 암흑마계 편이 진행될 예정이라 최근 마계의 왕으로 점차 변하고 있는 퓨의 새로운 형태와 토화를 통해 시공간 틈새로 빠진 제노오공 일행이 퓨와 블루베스트 앞에 슈퍼 사이어인 4 한계돌파 베스트의 변신으로 돌아오는 모습도 공개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다음화에서 마계의 왕으로 각성하는 퓨와 블루베지트와의 결정부터 차례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과연 한계돌파에 성공한 베스트는 무의식의 극이와 비슷한 강함을 보여줄지는 앞으로 전개될 슈퍼 드래곤볼 히어로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